3명 예, 교대. 못 찍는 걸 여기서 못 찍는 걸 저기서 찍을 수가 있어요. 한 단계 나아가는 남북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진으로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장면에서 막 취재진이 환호가 나오고 박수가 나온 것처럼 저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감동적인 부분이 먼저 마음이 좀 뭉클했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!
있다.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백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.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, 하나의 언어, 하나의 역사,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 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